요거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저는 학교 생활지도부장 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교폭력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법은 왜 존재해야 하나? 사람은 시옷을, 아이들은 시옷을 때문에 덕분에 성장한다. 시옷이 뭘까? 실수? 어, 정답. 무슨 아, 종이 감사해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가 실수한 거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번이야말로 어떤 찬스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어른이 이번 기회에 이익이 되는 건 뭐냐? 아이가 성장하는 거야. 여기서 부모님이 조금도 흩어지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네요. 어머니도 아시죠? 엄마들은 이 아이가 그런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애하고 한 편을 먹고 애를 교정할 용기를 못 내시면 애는 평생 여기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찰과 성장. 그 저는 지금도 가해 학생 학부모, 가해 학생들 지금 걔도 서른 살 되고 이렇게 지금 가끔 연락 와요. 성장했다는 얘기죠. 학생의 말.